와, 진짜. 그치, 대기업 회장님 코스도. 와, 저 회장님 같아. 주구청에 있고, 주구청, 주주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조리카 공사업번 정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저 누군지 아시죠? 네. 네. 얘기를 잘하시네, 그치?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이 와야지 나도 말하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아, 저기서도 화를 내시는구나. 아니, 벌써 그 학생들 앞에서도 화를 내. 리액션이 너무 약해가지고. 와. 몇 명 나가는 거 아니야? 애들 쫄았어. 그, 아니, 카리스마 느껴지신다, 근데. 요리를 하게 된 시기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원래 꿈이 요리사가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애들 다 울어. 야, 올해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재밌다. 애 잡으려고? 생각보다 열어요, 제가. 약간 어울리죠? 네. 네. 그쵸, 어울리죠? 강요하신다, 그쵸? 요리를 하게 된 계기가 어느 날 수학, 뭐 국어 이런 거 공부하다가 조리법을 외우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그 국어는 한 번에 외우지 않았던 걸 그냥 조리법은 한 번만 읽어도 머릿속에 재생이 되면서 한 번에 외워지는 거예요. 타고났다. 그러네. 그러면서 아, 이 길이 내 길이구나. 저는 그렇게 해서 요리를 시작하게 됐고 벌써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중국 요리를 하게 된 계기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먼저 블루오션을. 해전대 와서 공부를 해보자니 선배들도 많이 없고 왜 안 하지라는 그런 의문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럼 내가 해볼까? 해가지고 된 게 이제 중국 요리를 하게 됐고 졸업식 날 바로 저는 졸업 여기 학교를 안 오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유학길에 올라갔어요. 와, 이게 대단한 거. 대단하신 거다. 저는 진짜 언어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1, 2, 3, 4. 끼켜봤자 이열산스 정도까지 말고 그냥 그냥 무조건 더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정말 3개월 동안 눈물 흘려가면서 언어 공부를 하고 진짜 아침에 6시, 7시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저녁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만 있다가 혹은 학원도 다니고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이 하셨겠다. 대단한 사람이지. 간절함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안 자고 되게 열심히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이제 선배들이 가장 많이 나한테 했던 말이 독한 것. 독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근데 난 그게 독하다는 말이 나쁘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보이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안 되는 거는 정말 이약 물고 버텼던 것 같아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어. 라는 게 내 신조이기 때문에. 아우, 대단해. 그리고 중국에서 요리를 공부하면서 그냥 헛되게 보내진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다 기록이나 자료를 다 만들어놨거든요.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다 내 재산이거든요. 이게 이거를 내가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사실 언어도 어렵기는 어렵지만 레시피예요? 야, 이거 반응이 오겠다. 아, 리액션 좋다. 저기서 5,000만원짜리 레시피가 나오는 건가? 프린터기를 샀어. 일단은 프린터기를 사서 수업 시간에 있는 모든 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다 담아갖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야, 열정 대단하시 정말. 그래서 이런 책이 나한테 지금 11권이 있어요. 잘 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 공짜로 되는 게 없어.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이따가 보여줄게요. 근데 애들 다 자나? 조용하네. 네? 네. 근데 난 지금 열심히 떠드는데 우리 친구들은 왜 아무도 적는 사람이 없어요? 다 외울 수 있나? 아, 뭐, 아 진짜 진심? 아, 깝깝하네. 아직 적을 게 없어, 솔직히. 아니면 땡기는 말이 없었는가? 그렇죠. 인상적인 게 아직 없는 거야. 독한 없어서. 독한 것을 적을 거예요? 뭘 적을 거예요? 그래서 잘못 적어서 독한 유치원 교사. 뭐지? 다 외울 수 있나? 요즘은 적는 문화가 아닌가?
내 스스로 이렇게 들을 거 듣고 그냥 걸러내는 건가? 아, 요즘, 아, 요즘이네. 아. 저희는 회의 시간에 뭐 자꾸 적기만 하면, 아니, 적지 말고 내 말 들어. 어. 그렇지. 왜 적고 안 보거든요. 아이고. 스타일이 틀려. 선배가 와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무도 적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좀 상처받을 것 같아. 뭘 적냐고. 뭐 적어, 학생들. 급하게 적. 그걸 뭐 적을 게 뭐가 있어? 이런 거죠. 그냥 나처럼 되려면 난 이렇게 노력을 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쵸, 자랑이죠. 난 이렇게 살았어. 살아서 난 여기까지 왔어. 이거거든요. 요즘 제가 매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랑 띠동갑이 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MZ 친구들을 내가 굉장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 벌써부터 거짓말을. 저거 자체가 깝깝하다. 우리 선배님들이 하자고 하면은 다 따라서 했고 선배님들이 얘기하면 다 복종했고 하지만 요즘은 자기 의견을 이렇게 입 밖으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가 났네. 입술을 꽉 깨물며 저런 말 처음 들어봤을 거야 지금. 왜 요즘 친구들 실수도 하고 자기 발전도 안 하고 아유 하는 둥 마는 둥 시간 때워서 그냥 난 돈 받고 가야겠다 이런 친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이해하신다 그러지 않았어 방금 MZ가? 어떻게 보면 싸다 봐서 얘기하시는 거 되게 섭섭해하거든요, 요즘 MZ들이. 진짜 저렇게 했어요? 우리 주리가가 이렇게 군대식으로 약간 딱딱딱 선배 복종하고 아니,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해시키려고. 제일 걱정인 게 내가 말을 했을 때 자기 주장도 강하고 내가 말하는데 감히 말 듣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게 저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숙제예요. 그거 할 때 MZ랑 소통하신다고 알았어요? 한풀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 정말 이 직업은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편하게 할 순 없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좋아도 싫은 게 생길 것이고 어려운 것도 생길 것이고 승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길 바라겠습니다. 딱 요 얘기만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 그거는 좋은데. 이현복 셰프님 앞에서 최영진 셰프님과 좀 그 대결 하셨잖아요. 요리 대결. 근데 그때 보니까 셰프님도 막 긴장하시고 많이 떠시고 실수도 하시고 하는데 왜 직원들한테만 실수하면 뭐라고 하시는지. 우와! 실수하면 뭐라고 하시는지. 할 말 없죠. 당황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떡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좋아해. 오늘 그 표정들이 가장 행복해 보여. 저분은 중식으로는 안 갈 사람. 나는 실수를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직원이 실수하면 내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사업주라서 난 돈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난 실수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시면 어떡해. 울겠다 애들 너무 울겠다. 자 이제 또 없죠? 나 말고 우리 같이 일하는 지금 우리 김태국 씨 이제 후배잖아요. 이 친구한테 질문 있으면은 한번 해봐요. 어? 대답 잘하는 것 같아. 태국 씨 잘하지. 진짜 Q&A 한번 해보자.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2학년 한식전공 박정훈입니다. 네네. 네, 그 정지선 셰프님 제자로서 좋은 점이랑 싫은 점 좀 꼽자면. 싫은 점? 일단 좋은 점은 좋은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파트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다 롤링 돌리세요. 그래서 전 파트를 웬만하면 혼자가 다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점은? 아 나쁜 점. 아 진짜 와, 너무 무서워. 이렇게 보네. 너무 무서워. 대박이다. 왜 그렇게 했다? 나쁜 점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이번 이상했어. MG야. 옛날 사람. 다 얘기해. 또 질문 있으신가요? 서양식 전공 안지호입니다. 앞으로 중식을 계속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세다 확실히 요즘 친구들은. 정호영 셰프님이 탐내거든요. 네.
셰프님한테는 좀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데 전통 중식은 못할 것 같아요. 전통 중식은 못할 것 같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선 셰프님보다 좀 높이 밟고 올라갈 거거든요. 높이 올라갈 거예요가 아니라 밟고 올라가겠다고. 밟고. 이게 감정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걸 지켜볼 거예요. 좀 높이 밟고 올라갈 거거든요, 저는. 네. 아, 진짜로요? 네. 그 정도 포부는 있어야죠. 진짜로요? 네. 표정 봐. 좀 하루빨리 나아가서 이제 매장을 나가서 제 가게 차려서 이제 저는 퓨전 중식을 할 거라서 네, 그렇게 마음 잡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이 같이 같은 매장에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저쪽 매장 하시는 거예요? 네, 열심히. 와,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무슨 퓨전 중식이야. 어머. 장사는 빨리 하면 할수록 손해. 지금 배울 수 있을 때, 그 시기에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돼요. 그렇지? 맞아, 맞아. 네. 아, 돈이 매덕 있으면 뭐 하라는 거 상관없는데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배울 수 있을 때. 장사는 천천히. 오~ 그래, 맞아. 아, 맞아. 드디어 명언이 나왔어. 경험은 중요해, 맞아. 아빠 박수가 나와. 눈사람 조선에. 자,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요? 네. 그래도 스타셰프 정준선이 왔는데 사인 받고 싶으신 분은 여기 줄 서 주세요. 아니 대박! 보통 저런 말 안 해도 안 해도 되잖아요.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받거든요. 그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아, 전, 아 받고 싶은데 무서워할까 봐. 형님 뭐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정리 중이었습니다. 아 작업 다 끝났어요? 네.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인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네. 네. 제가 네. 오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조금 거들먹거리게 약간 보이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늘 이러고 있다가 이제 선배 자리 가니까 네, 그러시고 이제 처음부터 하면 안 될 거니까 지금 이제 홍수 한번 졸여서 나갈 거거든요? 네. 그거 한번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기름 걷어내고 고기만. 오, 선배미 뿜뿜. 아, 멋있다, 태국씨. 근데 정수선 셰프가 없으니까 좀 실력 발휘를 하네요. 없어야 사는 남자. 네. 오, 뭐야, 깜짝이야. 어디 계셨던 거야? CCTV네, 거의. 요 정도? 오. 너무 부스러워. 요 정도. 그러니까 3년 차니까. 네. 자, 얘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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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업 시작했다. 네. 네. 그래서 영업 시작했고 우리 사장 메뉴 바베큐 3종 3세트 준비 먼저 하자. 네, 알겠습니다. 어머,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것도. 아, 삼겹살이랑 장어랑. 바베큐 3종은 매상에 도움이 되는 메뉴 중에 하나이고 시간과 공도 들여야 되고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요리예요. 시간이 조금만 더 오버되면 태울 수도 있고 또 덜 되면 또 안 익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력을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바베큐에 겉에 양념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죠, 쉽게 타는. 그쵸, 그쵸. 지금 7라운드야, 이거. 묻혀주고, 뒤집어서 묻혀주고. 꼼꼼히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잘 스며들. 맛있겠어. 장어 맛있을 것 같아요. 자꾸 해줘야 되잖아. 네. 그쵸. 살짝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바베큐 시간 오래 걸리네. 그니까. 한 시간? 저 망치면 진짜 사고인데. 그니까. 바베큐 먼저 세팅해. 네. 바베큐 먼저 세팅할게요. 네. 바로 넣으면 되고. 항정살, 삼겹살. 하고 장어는 제가 알려줬죠? 네. 장어 한번 해보겠어요? 도마차 넣고 길게 쫙 펴서 꼬챙이 까는 거예요. 뒤집어서. 살 관통하면 안 되고 껍질이랑 맞닿는 부분 네. 관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아, 다정하다. 너무 다정해. 최대한 일자로 쫙 피면서 유지하면서 네. 네. 오! 팔 잡혔어. 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제 밑에 닿으면 안 되나요? 원래는 닿으면 붙거든요? 딱딱해지면서 이게 붙어요, 살이. 그러면 이거 살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살이 날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많이 뽑는 이유. 아씨, 주방이 너무 고요하니까 더 불안하다, 야.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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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주셨나요? 소화면 드세요.
근데 점점 손님들 오시니까 점점 바빠지실 거야. 여유 있게 할 때랑 맞아 손님 오고 왔을 급하게 할 때랑 천지 차이지. 폭풍 전야 같아 그죠? 폭풍 전야. 자 오다 들어왔어. 자, 마늘 새우찜하고 오이 무침 들어가고. 자 마늘 새우찜 하나 더 가자. 오이 무침 하나 있다. 마늘 새우찜 두 개. 아니 한 명만 하고 오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네. 한 명만 하고 오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네. 아직까지 붙잡고 있어. 슬슬 시작이다 이제. 그래 어쩐지 고요하다 싶었어. 메인으로 맡아서 하시니까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혼자 네. 다 해야 되나? 제가 오더 빼면서 봐드릴 테니까 네. 확실하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우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 만드는 거네요, 그죠? 어? 네. 세상해졌어. 나 오늘 무침이요. 오, 미션 클리어 하셨는데, 그죠? 근데 그 정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저걸 옆에 사람이 더 얄미워. 그러니까, 아, 내가 둘은 연합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돌기가 됐어. 지금 본인들 편이 서로밖에 없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장어를 꽤 오래 하긴 하네.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 이제 5분 들어갈게요. 네. 그쪽 5분 써야 돼. 그러면 이제 바베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제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 삼겹살 넣고 그다음에 항정살 넣고 그다음에 장어 넣으면 돼요. 네. 일단 저기 바닥에 닿으면 안 됐습니다. 아까 이거 보고 있어야 돼요. 10분 맞춰줍니다. 네. 오븐에 들어갈 때 확인하고 나올 때 확인하고 칠할 때 확인하고 뒤집어서 확인하고 확인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 그럼 타니까 10분 맞춰줍니다. 네. 또 왜? 태우가 야 니네는 왜 행주 세팅이 안 돼 있는 거야? 태우가 야 니네는 왜 행주 세팅이 안 돼 있는 거야? 사실 정신없다 보니까 막 장어 끼우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치. 막내 잊었네. 기본 해야지. 기본부터 가르쳐. 기본부터 가르쳐. 죄송합니다. 힘도 세팅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우리 이거 정리하고 네. 우리 이거 정리하고 네. 이거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래. 그래. 야, 똑같아.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야, 똑같이 그거 배웠어. 그러게. 똑 닮은 태국. 그, 저 몇 달 전에 정지선 셰프가 다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랩핑 안 해놔? 어, 바로 이것도 랩핑 하고. 말 났다. 말 났어, 이제. 오, 자, 10분 됐어요. 야, 태국. 네. 어떻게 둘이서 한 명 값을 못 하냐? 어떻게 둘이서 한 명 값을 못하냐? 죄송합니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 말보다 했던 잘해야지. 네가 이러면 얘가 뭐 배우고 배워? 뭘 보고 배우냐고. 빨리 정리해. 저 끝나고 끝내면 안 되나? 왜 집중 안 해? 왜 집중 안 해? 시키는 거 봐. 보고 있는데 너는 그럼 더 네가 잘하는 것을 보여야지. 어떻게 똑같이 실수라고 하냐? 미절이다, 미절. 아, 안 되겠다. 어, 나 이거 눌렀다가 죽을 것 같아. 일부러 그런 거야, 너? 아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야, 내 말은. 아니, 근데 화나시는 마음도 이해가 되니까, 또. 그치. 그러니까, 나도 막내가 더 불편하지. 그렇지. 이 학맨이도 그래. 어? 12, 20분까지 달라고 했으면 12, 20분까지 나와야 되잖아. 약속을 왜 하니, 그러려면? 충분히 이해돼. 또 나간 거 뭐야? 다 서비스 주고.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야. 퍼주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어, 눈빛이 너무 무서워. 너는 그럼 제가 한 달 동안 했으면 네가 지시를 했어야지. 이거 같이 허둥지둥해. 막내까지 들으려고 하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게 보면서 배우는 거야. 지금 나 지금 꿈이 뭐냐? 너 꿈 뭐라 그랬어? 장사한다며. 네. 그 마음가짐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라고.
자기가 장사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 아, 많이 딸랑딸랑 되시네, 오늘. 그거 뭐. 오늘 막 절친이야, 아유. 오늘. 어. 제대로 가르쳐, 현우. 네, 알겠습니다. 나 마무리해. 와, 기록해 놓는 거 아니야? 에? 뭐 하시는 거야? 오늘 태국이가 12만 원. 어, 많이 뜯으셨네.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이게 무슨 느닷없는 소리야? 아, 잠깐만. 안구정화 하시나? 케이웨일로 무슨 안구정화 같은 영화야, 영화. 반전 영화 일단, 반전 영화. 아니, 이게 뭔, 아, 그러니까 엄청 열받아서 기분 좋게 한번 좋아하는 사람 보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아, 케이웨일 좋아해요? 최애예요? 그럼 기분 아니, 좋아하세요. 내가 올해 들어서 본 것 중에 제일 느닷없는 전개였어요. 갑자기 케이웨일 얼굴을 본다고? 오래된 팬이고. 콘서트나 공연도 가본 적 있어요?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전에 기쁨을 받잖아요. 예. 스트레스 해소가 되니까 저도 이제 뭔가 베풀어야 되니까 이제 이번에 오랜만에 콘서트 하면서 이제 도시락 전 스태프를 쏘고. 오, 진짜? 진짜 찐팬이구나. 아, 네네. 빈선물을 해서 500인분 쏘고. 예? 500인분이요? 당연한, 와. 저한테는 되게 당연한. 와. 아니, 저 12만원 서비스 갖고 이렇게, 이래서. 아, 멋있네. 저는 이제 화만 낼 수도 없잖아요. 화낼 때 제도 뭔가 풀어야 되니까, 화날 때 케이윌 노래 들으면서 유일하게 힐링하는 시간이에요. 한 15년 정도 된 팬인 것 같아요. 와. 와. 15년? 진짜 오래됐네? 케이윌님만 생각하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고, 노래 들으면 힐링도 되고, 얼굴 너무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고 멋있죠. 보기만 하고 너무 행복해요. 힘이 납니다. 진짜 행복해 보이죠? 진짜 힘이 난 것 같아. KOL 저 무한도 좀 못 친소나 같다네요. 그 잘못된 프로그램이다. 잘못된 프로다. 남편 KOL. 아,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돼요? 네. KOL이요. 아, 남편 보고 있어요. 아, 상관없어요. 근데 남편도 그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좋아하는 사람도 상관없어. 맞는, 맞는 말이야. 남편도 상관없어 할 것 같아. 왜 싫을지 몰라. 어, 알려줘야겠다, 케이윌. 근데 케이윌 형 노래 들으면 속 뻥 뚫리네. 맞아, 맞아, 맞아. 표정이 잘생겼다, 우리 형. 와, 자두, 와, 이렇게까지 웃는다고? 아. 제가 2주 동안 셰프님 보는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이셔가지고. 오! 저런 모습 처음이야. 아, 이렇게 소녀처럼 하는데 저런 눈이 너무 발달돼 있네. 지금 하루 다스리셨는데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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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 안 좋은 소리 듣고 해도 네. 좀 너무 기실 줄 알고. 네. 선배다. 자기도 화났을 텐데. 제가 옆에서 많이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너무 기실 줄 알아요. 네, 선배. 코 많이 나도 네. 열심히 해요. 네. 이렇게 하면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뒤에는 이렇게. 두 번밖에 안 돼요. 얘들아, 정리 다 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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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이하고 현우만 빼고 나가자. 태국이하고 현우만 빼고 나가자. 네. 아, 예상했죠.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뭐 있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어.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너무 세게 얘기는 안 해. 어, 위로해, 위로해, 어, 위로해. 어, 다 녹여주는. 어, 그렇게 하는 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 자, 과연 근데 그 시나리오가 맞을지 보겠습니다. 정지선 씨 잘 모르네. 왜 아직 멀었어? 아니요, 거의 정리 다 했습니다. 어땠어, 오늘? 메인 해보니까? 메인 자리가 진짜 많이 힘든 건 알고는 있었는데 더 어려운 자리라고 오늘 비로소 다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 내 기회를 줬는데 망쳤네 오늘. 아, 아직도 뒤끝이 있네. 사전 메뉴는 손님하고 고객하고의 약속이야.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되지, 그지? 네, 맞지. 그럼 나는 또 오늘 그 약속을 못 지켜서 메뉴값 다 날렸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 죄송합니다. 아, 자, 추성훈 씨의 시나리오대로 안 갑니다. 그럴 수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맞는 말이야. 아, 아, 그치, 실망했죠? 아니,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네. 아, 열린결거리야. 네. 누가 잘못한 거야? 지시를 잘못한 거야? 아니면 그 지시를 안 따른 거야? 정확한 거 잘잘못을, 형, 그러니까. 이상하게. 잘잘못을 따지네. 후배를 어떻게 말, 후배를 말할 수도 없고. 잘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와! 태국이! 너 그런가? 제가 잘 가르치고 오늘 잘 했어야 되는데 또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치? 너지? 네가 나쁜 거지?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고 밤낮에 동안 니네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랑 개선사항 해서 생각해서 와.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노래 듣고 들어가실 때 아, 그게 아까 혼낸 게 아직 분을 안 풀린 거야. 그래? 본인 기분만 풀고 이 사람들한테 안 풀렸어. 하트. 와. 사실은 말하는 것보다 써야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 와. 예? 아니, 제가 아까. 아니, 언행 불이. 아니, 아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대. 와, 절교 아니에요? 절교 아니에요? 오, 우와. 야, 얘 이쪽으로 가시네, 그냥. 완전히. 와, 와. 특전사.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근데요. 아, 멋있다. 자, 오늘 단합격 현장 실습은 여기 텃밭에서 한다. 네. 네. 우리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가 뭐지? 양파. 대파. 감자야. 여기 다 있나 보다. 우리가 자주 쓰는 식자재들을 직접 보고 경험을 해봐야지 진정한 요리사가 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지? 네. 목소리 크게 한다. 네. 네. 우리 지선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독하게 변했구만. 독하게 아니 구도가 되게 웃겨. 구도가. 아, 부모님 여기 계신 거야 지금? 부모님. 중국에 유학 갔다 와서 변한 것 같아. 아이고 안쓰럽구만. 아 부모님 눈에 안쓰럽게 보이는구나. 저한테 저한테. 오? 아니죠. 아니죠. 우리 사장님 독하게 변한 거고 직원들이 안쓰럽구만. 아 저한테 안 좋았어.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고. 자 이제 주고 따라와. 네. 우와. 와우. 와, 많다. 와, 야. 야, 이거 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뭐지? 아, 이것도 몰라. 이거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거, 라즈지에 들어가는 거. 감자. 짜잔. 아, 저게 감자야. 나도 처음 보네. 요거를 이제 뽑아서 이렇게 파는 거야. 이렇게 파면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이제 예쁘다 이제 발명이 되게 이쁘다 이렇게 이게 날카롭다 보니까 살짝 아, 이렇게 정리 잘하는데 그래서 가운데는 이렇게 착해져 힘들어 니네라에 너를 경험하러 왔으니까 가요? 재미가 어떻게 다녀요? 요즘 진짜 뜨겁거든요 덥다 못해서 너무 더워 맞아. 많이 있어도 더운데 아, 저 땡큐 선선했어요. 괜찮아. 야, 이거 뽑으면 되는 거지? 어? 이렇게 하고 한 번에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닐을? 근데 셰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긴 알아야 되죠. 어떻게.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영광인 줄 알아야 돼요. 캐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아, 그쵸. 뭐 어떻게 잘하는지 그러니까. 알아야죠. 땅에서 나는지, 나무에서 나는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아니, 유독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아요. 두 분 성격에서 볼 때. 아니, 저번 주보다 여기 좀 가까워져서 이게. 예. 정권아 힘있게 팍팍 덩치컵 해야지 아 더웠겠다 야 정권아 너 밥은 두 배나 먹, 두 배를 먹으면서 힘을 그렇게 먹었어 와 눈치 보여 아 이러면 큰일 나죠 호미질을 조심해야 돼 와 무섭다 눈치 보이지 저러면 미쳤어? 감자를 왜 찍어? 미쳤어? 감자를 왜 찍어? 에이, 이거 다 돈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품 감치가 없어. 좀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네. 둘이 못된 부부 같아. 감자 소중히 해야지. 왜 감자를 찍고 있어? 아오. 느리다 느려 빨리 움직여봐 아, 본인도 같이 하면 빨리 끝날 텐데 아니, 근데 저... 옛날부터 했어요 그렇죠 애기 때부터 했죠 아니 그렇죠. 언제부터 대변인이셨어요 대변인 더워요 아 덥지 여름이니까 덥지 그렇지 아. 힘들어요 뭐 얼마나 했다고 힘들어 벌써 너무 힘들어요 버리지 말고 감자 그거 주소 너무 힘들어요 아휴 진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는 힘을 쓰는 남자 싫어해. 아니 자존심을 너무. 아 뭐야. 아 이게 저렇게 구박받는 남자가 더 초라해요. 힘이 있어야. 힘을 쓰겠죠. 감정적인 걸 못 쓰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정도 힘이 안 쓰면 못 써요. 평생 저 정도 못하면 안 되죠. 저렇게 구박하면 어디 가서 힘 못 펴요. 맞아 맞아. 힘이 빠진다니까요. 와 2대2다 지금 2대2. 아 둘이 왜 언제부터 연합을 한 거예요? 맞아 열심히 뽑고 있어. 나 잠깐 쉬고 올게. 어? 쉬고 올게? 근데 사실은 이게 계속 서 있는 거 힘들어. 어, 맞아요. 그렇지. 차라리 움직이는 게 편해. 같이 움직이고 포인트가 하나 끊기네. 그러니까. 성훈이 형. 어디까지 변호 하나 보자.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 이런 거 하나 간식타임 있어요? 야, 근데 진짜 군대다. 진짜 또 드십니까? 내가 당이 떨어져, 당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 하면 내가 당이 떨어진다고. 이런 걸 섭취를 해줘야 돼. 혼자 먹는 거야, 바라고 있지? 바라고 있지? 아, 너무 슬퍼. 뭐하냐? 또 먹어. 애들 시키고 먹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일을 다 했는데. 어, 진짜 억울하겠다. 다행이가 다 하는구만. 절대 다 하다가 이제 막. 그 같이 먹든가. 그렇지. 혼자 먹고 있어, 이. 당이 떨어져. 당은 너만 떨어져? 그러니까 네가 살이 들뜩 찌지. 그러니까 네가 살이 들뜩 찌지. 아, 왜 자꾸 그래요? 야, 근데 진짜 요즘에 참 못하는 말 진짜 많이 한다. 주성훈이 형 놀랐다! 이건 아니, 어떻게. 근데. 그렇게 모골이가 살 치는 거 맞아. 아,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야. 맞아. 맞아. 지금 너가 입은 것도 4XL라지야. 어떡하려고 그래. 숫자 점점 늘릴 거야. 줄여야지. 완성 안 해? 근데 이런 걸 놓나. 빨리 움직여. 지금 먹은 거 몇 배로 움직여야지 그거 먹은 거 감소가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살찐 이유가 셰프님한테 잔소리 듣고 그 스트레스를 그래. 단 걸로 먹고 푸는 걸로 먹고 풀고 먹고 풀고 하다 보니까 살이 쪘습니다. 자기가 관리 못하는 거. 자기가 관리 못하는 거. 맞아요. 이 매장을 들어오고 나서 한 10kg 정도 찐 것 같습니다. 뭐야? 오! 진짜네! 완전 다른 사람 됐네요? 그렇네. 셰프님의 잔소리만 아니었어도 살이 그렇게 안 쪘을 텐데. 너무 속상하네요. 일단 제가 핑계예요. 진짜 밥을 안 먹고 정말 초코파이만 먹어요. 딱 초콜릿만 먹어요. 아, 그래요? 진짜, 예. 누구 때문이겠어요? 아니, 자기가 관리를 못하는 거지. 아니,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단계 땡기는 거지. 단계 땡긴단 말이야, 스트레스 받으면. 맞아요. 아니, 자기가 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나빠, 제일 나빠.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 오늘 진짜 인사. 어머님이 너무 좋으시네요. 오늘 얘네 별로 한 게 없어. 별로 한 게 없어. 너 고생이야. 그래도 힘든 거야. 처음 하는 그냥 밥 한 번 해주면 끝나. 괜찮아. 저걸 저 앞에서 얘기한다고? 나 무슨 메뉴 하는지 알아? 전이요? 전 맛입니까, 전? 화전, 감자전. 와, 감자전. 조그만 거 뭐 하나 가져와? 아니, 아니, 괜찮아요. 감자전은 조그맣게 해야 돼. 이거 뒤집기도 힘들다. 좀 더 바삭하게 구우면 뒤떡으로도 안 될 수 있어. 아직 안 되는데 건드면 안 돼. 아직 안 되는데 건드면 안 돼. 밥부터 먼저 넣어. 계란 깨? 아니, 아니요. 쬐끄맣게 하지, 왜 이렇게 크게 해고 있어. 쬐끄맣게 하지, 왜 이렇게 크게 해고 있어. 밥을 크게? 엄마 말도 잘 안 듣네. 지금 잘 깨지 마세요. 이걸 여기다 넣냐? 어, 무서워. 내가 거기다가 제가 알아서 합니다. 파를 넣고. 아,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저기 하게 되면 엄마도 안 물러나시는데. 빨리 빨리 익어야 되는데. 왜 잔소리야? 둘이 약하다고. 아니 본인은 잔소리 그렇게 하면서. 아니 요리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저거. 아 괜찮아. 오늘은 니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저거부터 먼저 넣고.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왜 이러지? 엄마 말을 아예 안 듣네요. 아니, 들은 엄마 혹시 뭐 재현 배우예요? 너무 좀 너무 아까워. 엄마 할 리가 없어. 또 왔는데 제자들 앞인데 자랑 좀 해봐 딸내미. 할 게 있어야지. 아 그런 게 있었어. 초등학교 때 얘가 쌍둥이잖아. 아, 쌍둥이? 어? 시선이 동생이야 그러면은 옆에서 근디는 애들이 없었대. 그게 잘 우리 얘네 할머니가 고추 하나 달렸으면 한 자리 했을 거라고 옛날에 그랬어. 옛날 어르신들 말투. 자랑이에요? 자랑인 거죠? 장군감. 아 장군감이라고. 초등학교 때. 저도 그거 까는 거 같아. 없잖아 있는. 아 맛있겠다 이거. 와. 어, 잘 됐네. 맛있겠다. 엄마 이제 이거 다 됐으니까 고기 구워주세요. 와, 아, 잘했어. 아, 고기 먹어야 돼. 어, 맛있겠다. 오, 와, 진짜 맛있다. 그러면 나 비빔면 할게요. 응? 비빔면? 우와, 저거 맛있겠네. 와, 비빔면 뭐야? 아. 와, 내가 우리 야채 이거 딴 거 좀 넣어가지고 비벼줄게. 방금 내장에 비빔면 좀 먹어야겠는데? 응? 자, 이제 그릇 좀 봐봐. 나와 줄게. 진짜 맛있겠다. 아이씨, 맛있겠다, 이씨. 아, 나 오늘 비빔면 먹어야겠다. 아, 배고프다, 이씨. 아이씨. 이거 배 너무 고파, 이거. 부럽다. 너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평소에 내가 못 먹게 해서 내가 특별하게 아침부터 불러가지고 준비해줬는데. 저 다이어트 하려고요. 다이어트 하려고요. 그날 충격도 있고. 아, 너 지금 소개팅을 실패해가지고? 아, 식사 소개팅. 안 좋게 표현하면 지금? 네. 관리를 안 한 몸이잖아요. 아, 저 좀만 보고 있었어. 어? 아. 저 그래서 닭가슴살? 다이어트 그릇 갖고 왔어요. 이게 뭐야? 어? 어 근데 이만큼만 먹으면 좋은 방법이다. 그만 먹어 살쪄. 전 이것만 먹겠습니다. 평소 네 한입거리잖아 이거. 저 결혼해야죠. 오 진짜 날씬해졌어. 진짜네. 식사드리겠습니다. 오마이갓 나 너무 맛있겠다. 오. 이거 아는 맛이야 무서운 맛이에요. 네, 맞아요. 짜장면 너무 좋아요. 밥 드시고 모자라시면은 저희 무한으로 드시고. 오 밥은 무한이야? 짬뽕이다 짬뽕. 아예 다이어트 하려는 사람한테 밥을 무한으로 주겠다. 내가 해줄게. 아 그럼 저번 셰프님은 안 먹는 거예요? 조금 조금 대신. 한 젓가락이면 끝나는데요? 그치? 아, 한 그릇 떴다, 한 그릇 떴다. 아, 저렇게 떠서 그치? 먹는가? 근데 저거를 근데... 사다가 먹으면 저걸로 열 번. 저걸로 열 번 먹어요. 아, 진짜로. 아무 의미 없어요, 저거. 의미가 아예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네. 손만 아파. 면이 차이지다. 오, 진짜 빨갛다. 쫄깃쫄깃하더니 맛있다. 어 인정 잘 안 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인정을 하시네. 시원하다. 양도 많다. 고구마 찐이다. 맛있다. 오, 이것도 맛있어요. 고구마 맛있어요. 아니 한입 저게 하나 잠깐만. 셰프님. 저 한 입에. 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조금 조금 먹어야 되거든. 저렇게 한 젓가락으로 씹 들어. 뭐야? 근데 우리 더 많이 먹었어. 넘겼어. 이 진짬뽕 진짜 맛있다. 그지? 맛있다. 너는 어떠니? 맛있습니다. 네, 국물 좀 먹어봐도 되겠어요? 국물 좀 먹어봐도 되겠어요? 예? 아련. 그래, 한 숟갈만 먹어봐. 감사합니다. 이거 될까요? 내용물 담기만 해봐야지. 진짜 맛있겠다. 밥을 왜 말아? 밥은 뭐야? 잠깐 타임! 밥은 뭐야? 국물만 먹었다며? 자연스럽다. 이것까지 같이 먹어봐야지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핑계는 정말. 아니 그냥 다이어트를 해서 앞접시를 쓰고 있네. 자연스럽게. 누나 그렇게 다이어트 그릇에 무한리필 할 거면 왜 갖고 온 거야? 그냥 평소대로 먹어. 쉬어하지 말고. 쉬어하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뭐야? 안 그런 거. 진짜 앞접시네. 요리로 안 그런 리필이야. 난리났지? 근데 사실 여기서 다이어트 못하지. 저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어머야. 그릇이 점점 커져요. 와, 꿋꿋하게 먹네. 와, 얘 진짜 다 먹었어. 어떡해? 와, 진짜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들어오지 말고 먼저 손발부터 닦아. 먼저 어머. 손발부터 닦아. 진짜 발까지 조금 닦아야 돼. 우리 우리 집 세금을 봐. 빨리 핵인정. 발까지? 왜 샤워하라 그러지? 드디어 처음으로 제가 의견을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무조건 발 닦아야 돼. 그쵸. 예민해요. 반신욕을 하고 나와 그냥. 발까지 딱 그래. 조용합니다. 지원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 집에 가고 싶다고 벌써 나왔어. 여기서 닦았어? 네. 아 불편해. 아 안 갈래. 안 가. 생각 안 갈래. 와 술. 와. 내가 한 취미로 한 6년 정도 뭐 먹은 술이야. 애주가 줘 애주가. 술이 몇 가지 돼요 이게? 100 가지 이상 되고. 와 진짜 많으시다. 얘들아 이게 다가 아니야. 물어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고. 진짜 술 따로 있다. 보여줄게. 어 진짜 술? 또 있어? 셰프님 술 자랑하시려고 우리 불렀나? 술 자랑하려고 우리 불러. 옥세주라고 해서 예술이지. 어? 저게 일반적인 술이 아닌 것 같은데? 밑에 옥세가 아, 저런 건 얼마나 할까? 옥세주 띠를 우와 예뻐. 이야 그 한정판으로 나오나 봐요. 너무 예뻐. 이게 근데 병이 이게 토탈 1,500 정도 해. 저걸 왜 샀어? 이거 재테크예요. 재테크? 올른다고? 네, 점점 올라요. 대만에서 닭띠가 가장 유명해서 그건 지금 780만 원. 그러니까 얼마 원래는 얼마인데? 원래는. 정가는 제가 앞전에 샀던 게 50만 원 정도에서 오. 샀다가 지금은 그렇게까지 올랐어요. 이게 띠냐, 띠. 짜잔. 800만 원. 현재 이거 800만 원짜리. 얘가 다 금이야.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야. 아, 저건 병값이지. 병값이죠, 사실. 나 술 진짜 좋은 거 있어, 대만 술. 저 술이 그 중화민국의 100주년 기념술로 출시됐던 술이에요. 어, 나는 100주년을 넘어서 그 저기 장계석 총통 얼굴 딱 박혀져 있는 금문고랑 줬는데. 아, 잠깐 형님 죄송한데 제자한테 앉으려고 그렇게 막. 아, 배틀 붙겠는데. 어때, 멋있지? 대단하시. 그래, 니네가 나랑 있으니까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야. 뭐 영광인 줄 알아봤고. 그래, 나니까 이거 구할 수 있는 거야. 자랑하려고 했는데. 다녀왔습니다. 왔어요? 네. 어우, 등지깐 청년 오셨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애들이구나. 애기?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정희들 셰프 아는 우영입니다. 어, 정 셰프님과 닮았어. 진짜 닮았다. 눈매가. 아, 귀여워, 얘. 이거 내려놓고. 손발 닦고 와. 손발 닦고 와. 아, 한결같아. 아, 브라보. 아, 브라보. 이쁘게. 어,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이쁘게. 울적.
습관됐어, 습관됐어. 어, 멋있다. 어. 군대를 미리 왔네. 오, 군대 가면 진짜 잘하겠다. 일어나봐, 우영이.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는데, 형들 눈 왔는데, 자기소개해야지. 자기소개 바로 해? 아, 바로?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우영, 나이 10살입니다. 아니, 근데 10살인데 너무 듬직하다. 친하게 지내. 안녕하세요. 진짜 불편하겠다. 아니, 보통 아들이, 10살 아들이 이렇게 앉지 않아요. 아, 10살 아들이 이렇게 앉지 우리가 않아요. 우리가 언뜻 보면 직원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막내, 막내. 막내, 막내. 네? 학교 갔다 왔으니까 우리 공부해야지. 네. 뭐 해야 돼? 어우, 의젓하네. 엄마가 쓰라 했던 그 30분 동안 글씨 쓰기랑 영어요. 어제 했어요? 아니에요. 어제 안 했어? 글씨 쓰긴 했어요. 어제 한 게 뭐야? 이걸 왜 직원들 불러놓고 직원들 앞에서 직원들 뭐야? 잠깐만. 왜 근데 이거 하다 마셨을까? 너무 착해 지금. 어? 하다 마셨네? 그럼요. 왜요? 진짜 떠는 것 같아. 해야지. 네. 약속은 약속인데. 아니 뭐 저게 나한테 하는 거야? 어제 안 했으니까 오늘 두 배. 어머, 오늘 안 했으니까 네 배. 두 배를 하래. 네 배를. 그러니까 그만큼 네가 하면 되지. 왜 약속을 어겨? 그지? 이거 엄마 평소에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 천천히 쓰면서 엄마 칭찬 좀 해줘. 형들 누나가 자꾸 엄마 나쁜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야. 착해요. 착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겠다. 알긴 안 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엄마의 장점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아들? 우리 잘해요. 아니, 그래. 엄마가 그렇게. 화장 잘해요. 화장 안 한 얼굴 봤잖아. 아니, 아들이 뭐라 그랬다고 자꾸 아들. 화장 안 한 얼굴을 봤을 거야, 아들. 민낯을 알잖아. 우영아. 네. 혹시 TV에서 엄마 나오면 친구들이 뭐라고 해? 어. 와, 말 잘하네. 너희 엄마 무섭다. 너희 엄마 무섭다. 팩트 분명한 어머니의 추석 닮았네요. 오. 힘들겠다. 힘들겠다고? 10살짜리 애들이. 가끔이요, 가끔. 넌 뭐라고 했어, 그래서? 그럴 때도 있지만 괜찮아. 안 그런다고 해야죠. 왜 부유를 합니까? 안 그런다고 얘기해요. 안 그런다고 얘기해요. 충격인데? 혹시 학교에서 엄마 얘기는 뭐 또 없어? 아, 친구들이 가끔씩 너희 엄마 사인 달라요. 아, 이런 거 맞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근데 나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잖아. 엄마, 네 번 얘기했어요. 네 번 얘기했어요. 엄마가 해준 대로 그걸 안 해주시는데? 아, 저 어머니! 귀담아 들어가지. 남의 말을 안 듣네. 네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들이. 아,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맞잖아, 형들 누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 엄마 싫어요, 좋아요. 딱 물어보는 게 엄마 싫어요, 좋아요. 야, 이거 세다. 뭔 질문을 한다고? 엄마 좋지. 좋지. 좋아. 너도 엄마 좋잖아. 네. 뭐야, 한 편이야? 뭐야, 한 편인데? 좋아요. 좋아요. 이시민, 이거 준비는 언제 다 하신 거예요? 내가 니네 먹으려고 이거 전날 다 내가 이거 준비해서 내가 세팅을 해놓은 거야, 지금. 응? 뭐지? 갈비찜인가? 등갈비 김치찜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잡채. 마지막으로 제가 김치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김치전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김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엔지식으로 한번 합쳐서 말아가지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 넣으실 거예요? 응. 오. 오. 저런 끝나지 뭐. 콩마늘. 맛있겠다. 그렇지. 닫고 이렇게 요거는 그냥 끓이면 되고 네 볶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 잡채다 잡채다 어머 양 봐봐요 이야
손이 엄청 크시네요. 진짜. 누가 또 와요? 푸짐하게 먹으라고. 아, 아파트 전체 돌리시려고 하시는 거 저거 한 반은 우연히 먹을 거 같아. 자. 다다다다다다다 됐어. 와, 거의 뭐. 이건 거의 뭐 반찻집 수준으로 맞추시는데. 진짜 명절이다. 와. 이 정도면 될까요? 그거 더 잘게 썰어야 돼. 오. 양은 이 정도면 충분하죠? 어. 얇게 묻혀? 네. 아, 진짜로. 아, 얇게 해야지 나 잘 맛있어. 김치 좀 줘봐. 한번 싸보자. 김치전 김밥? 우와. 아, 이거 팬에서 한번 고르려볼까? 주자, 이거를 말아, 이렇게. 김밥 말듯이.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우와. 아,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우와. 한식도 잘하시네. 그니까요, 역시. 어우. 아, 잡채. 이게 난 이거 먹어보고 싶어. 신기하다. 맛있을 것 같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아이고! 오, 잘 먹네. 아, 잘 먹네. 어우, 아주 시원시원하게 먹네. 아이고. 와, 난 10살 때 안 먹었는데, 저. 나도. 아, 이거 맛있어? 네, 맛있어요. 이거 먹는 거 어때? 맛있어? 어, 또 쌓는다, 쌓는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것 때문에 더 많이 먹는 거 같아. 저 그만 먹으라고 써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 없지 않아, 그거? 의미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전 이것만 먹겠습니다. 진짜요? 오. 우와. 아, 진짜요? 진짜? 네, 이것만 오케이. 먹겠습니다. 또 봐야 돼. 먹을 수 있지. 어, 저거만 또 못 먹겠다. 먹다 보니까 맛있어, 이제. 계속. 아, 위가 싹 열린다고. 어, 열리지. 못 참지, 그. 못 참아, 못 참아. 다 먹었다. 어, 아, 안 돼, 안 돼. 보면 안 돼. 응? 순식간이다. 한 입 컷이에요? 나눠서 먹었는데. 늦지만다, 늦지만다. 누구나, 이렇게. 너도 저렇게 될 수도 있어. 이거 좀 달려볼 수 있는가? 저 그냥 비혼주의자 하겠습니다. 갑자기? 전 안 될 것 같아요. 음식에서 지금 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음식 앞에서 못 참을 것 같아요. 아직 간절함이 없다. 어떡하냐. 우와! 포기쯤 먹는 거 아니에요? 와, 저렇게 먹는다고? 포기하니까 막 들어가는 이제. 진작 이렇게 먹을 걸. 와, 그치? 아유, 이게 정말이지. 네. 아직 야식도 아닌데요, 뭐. 우와. 오, 놀랐어. 놀랐다, 놀랐다. 아들이 놀래, 아들이. 오, 싸운다, 싸운다. 먹방 대결. 귀여워. 아, 이제 두 사람 먹방 대결 시작돼. 이제 우영이가 한 입? 이야, 쳐다본다, 쳐다본다. 어, 줄 수 없다, 이거. 그러니까 우영이 눈에는 형이 엄청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지, 그지. 어. 따라가는 거야. 우상처럼 보일 거야. 그치. 못방 볼 거야. 우와. 우와 하면서 계속 같이. 아, 너무 귀여워. 진짜 형 눈치 보면서 네. 먹는 게 네. 진짜 귀엽다. 약간 존경하는 네. 느낌이야. 몇 개 뜯었지?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오, 혼자서? 잘하네. 샌다, 샌다. 열하나?
12개 먹었습니다. 12개? 10살 이겨서 좋아.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아따 먹을 수 있어. 많이 먹을 수 있다. 아따 맞다. 아따 미래. 오늘 잘 먹었지? 네, 네.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엄마 형님한테 자주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우영이가 좋았나 보다. 다음 주에도 또 와. 형들이 놀아줬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놀아주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자주 오겠습니다. 자주 올게. 우영아 잘 있어. 안녕히 가세요. 뭐 갑자기 도망. 간다. 치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어. 얘 왜? 어? 누가 이렇게 급해가지고 양말도 놓고 갔어? 양말도 놓고. 뭐야? 양말까지. 내가 태어나서 봤던 집들이 중에 제일 불편했어.